안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공공선택론에 아주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공공선택론의 행정, 즉 행정의 목표는 우리 있으니까 그러면 공공적 공공선택론은 행정의 기본 정생 시민은 공제 소비자 따라서 연역적 접근에 그래서 정치가들 관료들 시민들이 사익을 교환하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을 받 단일의 구역에서 직관적이고 화양적인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스트로만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다양한 공급 장치를 만들어서 경쟁이 작동하면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겠다. 과장님, 내가 뭘 눌렀지? 뭐 거기가 오케이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걸 한대? 난 뭐 그거. 응. 예, 그거 눌러주세요. 어, 이거? 예. 이거 뭐 누르는 게 있나? 아니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화면이 아까 그 화면 HDMI 화면으로 갑자기 바뀐 거.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 뭐 단축키가 있나? 아니요, 거기 없습니다. 펜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마 업데이트 될 것 같아요. 됐어. 다시 눌러줘. 안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공선택론을 계속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제 정치가의 행태를 공공선택론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전에는 이제 행정, 공공재의 공급, 행정의 목적이죠. 공공재 공급에서 우리 기존에는 우리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오스트롬에 하면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은 직관적이고 하향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오스트롬은 다원조직적 장치, 다양한 장치에서 공급해야 된다. 경쟁이 작동한다. 맞죠? 그럼 시민들 자연스럽게 선호를 표출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기구를 많이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먹겠다는 그러한 사적 이기심이 없어지겠죠. 관할권을 중첩시켜서 경쟁이 작동하도록 한다. 자, 더 좋은 서비스를 각 기관들이 자유롭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파편화를 통해서 직관적 결정보다는 분권적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 권한의 파편화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공공선택론의 행정학적인 가장 큰 주제인 이론인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었다면 자, 정치가들, 다운스의 종이투표자 모형 요 모형은 양당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과반 득표를 위해서 즉 어떤 득표 극대화 사적 이기심인 득표 극대화를 위해서 극단적인 조정보다는 중간 선호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투표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 선호 이게 이제 중간 선호가 딱 과반을 얘기하는 게 이게
그죠? 아니라 딱 51% 득점 득표를 위한 대안이 선택된다는 거죠. 이것은 선호의 효율성, 중간 선호는 효율적이거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다당제에서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쪽이 우파, 뭐 보수라고 얘기할까요? 이쪽이 진보,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가 예를 들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그죠? 딱 중간 선호를 이렇게 중위층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당이 있습니다.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 A라는 정당은 좀 약간 급진적인 좌파, B라는 정당은 급진적인 우파입니다. 근데 B라는 정당은 요쪽에 있는 사람들의 표는 가져올 수 있지만 나머지 이만큼의 표는 잃어버리겠죠. 똑같습니다. A라는 정당도 여기는 투표할 수 있지만 이쪽은 다 표를 못 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선호를 가지는 자 정당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본래적인 의도를 넘어서서 득표 극대화와 집권을 위해서는 목표를 위해서는 득표 극대화라는 이기심을 위해서는 중간선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 바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버리고 중간선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중간선호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선호가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간선호가 요쯤이 되겠죠. 만약에 중간선호가 이렇게 형성되면 여기가 중간선호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선호라는 것이 꼭 효율적이거나 공평한 대안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레바야든 가설. 이게 일리 있는 주장이죠. 부캐넌이라는 학자는 정치가들은 득표를 위해서 로그롤링, 투표 거래, 보트 트레이드, 투표 거래를 한다는 거죠. 로그롤링은 직역하면 통나무 굴리기죠. 로그가 통나무고 롤링이 굴리는 거니까. 자,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 C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A라는 정당은 도로를 자기 지역,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역에 도로를 건설해주고 싶고 똑같이 B라는 정당은 공원, C라는 정당은 다리. 각 정당들은 근데 여기는 85명, 여기는 100명, 여기는 90명.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정확하게는 좀 틀리지만 300명이라고 합시다. 실제로는 또 몇 명 사퇴하고 좀 그렇죠, 그죠? 300명일 경우에는 자, 각각 투표를 하면 과반인 15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채택이 안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A나 B, C는 자기를 지지해 준 지역에 정치적인 보답을 함으로써 재선을 하고 다시 득표,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당대표와 B라는 당대표가 우리가 너희들 공원 건설에 찬성표를 던질 테니까 너희도 이렇게 우리 도로 건설에 찬성표를 던져라. 이렇게 지금 뭐 하죠? 보트를 트레이드,
표를 거래하죠. 바트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트. B-A-R-T-E-R. 바트 합니다. 보트, 트레이드, 보트, 바트리. 이 학자들은, 아, 도로라는 통나무와 공원이라는 통나무가 있는데, 혼자 85명이 이 도로라는 통나무를 못 굴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통나무를 굴려주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을 로그롤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그롤링은 요즘에는 그냥 협조적 의의만 통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로그롤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185표가 되고 여기도 185표가 되죠. 그러면 C라는 정당도 B라는 정당이나 A라는 정당한테 서로 우리도 추가죠. 너 뭐 해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정규모가, 그렇죠, 단순다수결로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채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통과됨으로써 공공재가 쓸데없이 많이 공급되는 이른바 과다공급, 공공재 과다공급세. 지금 도로를 주장하는 A정당과 공원을 주장하는 B정당은 왜 저런 행태를 하게 되죠? 만약 A정당의 갑이라는 사람은 이 공원이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다면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뭐요?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득표 극대화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득표 극대화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기심에 의한 서로 교환을 일으킨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공선택론이죠. 한편 정치적 경기 변동론도 아주 재밌는 주장인데요. 선거 전에는 선거의 승리, 예를 들면 예산 결정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때 공익적인 목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정치가들의 사익은 재선, 득표, 지지율이죠. 지금 당장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만 선거가 앞에 있으면 내가 선거에 쓰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야지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한테 돈이 많이 돌아갈 테고 자기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찬성표를 던져서 재선을 할 수 있고 다시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을 그대로 두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긴축 재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 예산의 사용을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기 이런 게 아니라 재선, 득표, 지지율이라는 정치가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기적 인간들의 정책 결정, 비시장적 결정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공공선택론이죠. 선거 전에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고 선거 끝나면 긴축 재정을 한다는 것이죠. 로머와 로젠탈은 국민들은 적당한 증가된 예산 지출을 원하지만 관료들은 내가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ll or nothing 이라는 한 10에서 한 5 정도 증가된 15를 원하지만 관료들은 이제 앞에 안 하든지 한 30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all or nothing이라는 것을 극단적인 형태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부결시킬 경우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지출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은 결국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증가된 수준을 원하는 국민들은 전년도 수준을 돌아가기보다는 대폭 증가된
all or nothing, nothing이 아니라 이제 all을 선택한다고 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익집단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가장 시장에 많이 노는 것은 바로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Rent Seeking, 이른바 지대추구죠. 정부의 규제, 뭐 개발 예정 지구의 지정, 규제,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타트업 산업, IT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지구, 지정이나 규제는 뭘 만들어낸다?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즉, 불로소득. 그러면 이익집단들은 그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죠.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지대추구라고 합니다. 지대추구. 정치가나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뭐 정보를 제공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가 관료들도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도 사익을 추구해요. LH 사태에서 봤죠? 저렴하게 땅을 사서 국민들에게 좋은 토지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분양받고 자기들이 땅 투기한다는 거죠. 관료들, 뭐 공공기관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분들이 이기적 인간입니다. 민간에 내 있으면 이기적 인간이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이타적 인간이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인간은 이기적이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다. 국민 전체의 공익보다는 지금 당장 뇌물을 주는 것이 더 탐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의 삼각형. 시험 잘 넣어줘. 세 명이 누구냐? 철의 삼각형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국회 상임위의 국회의원과 관료들과 이익집단들이 사익추구를 위한 결합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이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특징과 유사합니다.